전문가분들이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속노화의 범인으로 뭐 마라탕, 탕후루 이런 굉장히 자극적이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맛있는 거. 마라탕후루 이런 것들이 이제 만성질환을 또 일으키고 노화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서 또 가속노화의 범인으로 한 가지 음식을 더 추가한다면 하이볼도 꼽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열풍 아니에요? 너무 맛있는데? 완전 인기 열풍인데 지금. 하이볼과 마라탕과 탕후루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 달다? 자극적이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맛들, 특히 하이볼 같은 경우는 단맛. 네. 그다음에 알코올이 입에만 닿아도 사실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아. 탄산도 탄산이 몸에 들어오면 입천장에 닿으면 사람이 쾌감을 느끼게 돼 있습니다. 아, 시원하죠. 자극을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더해놓은 거예요. 마라탕이 정말 너무 맛있는 이유는 단맛과 짠맛과 매운맛,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을 최대한 올려서 단맛을 매운맛으로 가리고 매운맛을 단맛으로 가리고 이런 다 들어있지. 그렇죠. 결론적으로 굉장히 중독성이 있고 음식 버전의 쇼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 버전의 쇼폼. 네, 쇼폼은 결국에 탕후루 같은 거고요. 탕후루는 결국에 쇼폼 같은 거죠. 아휴. 자, 그럼 만약에 지금 MZ들이 지금부터 마라탕이나 탕후루, 하이볼을 다 끊고 네. 건강한 자세로 열심히 앉아서 일을 하면 갑자기 가속노화가 그대로 딱 멈추고 몸속에 있는 노화시계가 갑자기 정상 속도로 움직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마라탕후루 뒤에 숨어서 우리 MZ들을 가속노화시키는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스트레스? 네. 바로 지옥철과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보내는 긴 출근 시간이 가속노화의 한 가지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긴 출근 시간이요? 네. 왜요?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출근 소요 시간이 28분입니다. 28분. 생각보다 짧네. 가깝네. 28분이 이게 왕복이에요? 엄청 가깝다 그럼. 네. 쾌적하네. 15분 도시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15분 도시? 집에서부터 15분 내에서 여러 가지가 다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선진국들에서는 집주 근접의 개념을 통해서 15분 내에 출퇴근 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15분 내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계세요 혹시? 15분이 있더라고? 어? 좀 계신데요? 출퇴근이나 아니면 학교, 등교, 네. 포함. 이분들 중에 다섯 분도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출근 시간을 미리 확인해 봤는데요. 네. 1시간 32분 편도. 분은 1시간 12분 정도로. 멀리서 오셨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긴 출근 시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도 원래는 장거리 출근러였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분당까지 출퇴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게 하루에 최대 5시까지 이제 출퇴근 시간을 쓴 적도 있었고요. 집에서 5시 때 이제 나와서 한 병원에서 한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그리고 차 다 잘 빠질 때쯤 밤 10시쯤 이제 퇴근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꼭 같이 삽니다. 네. 본인이 하지 말라는 거를 본인이 하시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제가 아주 뭐 이렇게 승려처럼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들어보니까 되게 빨리 늙으실 것 같은데. 부끄럽습니다. 네. 그래서 딱 집에 들어가서 이게 다 먹은 다음에 거의 때려 마시는 거죠. 자려고 드시는 거예요? 예. 지금 빨리 자야 되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반복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몸이 이제 점점 붓기 시작하고 코골이도 생기고 고혈압도 생기고 목 디스크도 생기고 딱 6개월 하고 그 직장을 떠났습니다. 네, 이직을 선택한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너무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면에 부족이 생기고 만성 피로가 생기고 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을 만들죠. 그렇네. 그러면은 이게 출퇴근할 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7, 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이 지켜질 수 있는 정도의 출퇴근 시간이 가속노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적당한 출퇴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좋다. 좋다.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린벨트 바깥에 나가서 수도권에 살면서 애 둘을 낳고 서울로 출퇴근해라라는 게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부동산 정책의 기조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집에 오면은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당장 급하게 먹고 자기 바쁩니다. 그 상황에서
내가 건강하게 음식을 요리를 하고 상을 차리고 다양한 재료를 먹고 이렇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간단하게 빠르게 또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을 먹게 되고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의 등과 침대는 일체화가 됩니다. 핸드폰하고 여기서 그렇죠. 여기 자세로 핸드폰으로 이제 쇼츠를 쭉 보는 거죠. 쇼츠는 또 슬롯머신 같기 때문에 나한테 딱 맞는 알고리즘이 네. 가장 내가 좋아하는 도파민이 나오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파민들을 즐기다 보면 벌써 자정이 넘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유가 네.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도 그렇고 힘들죠.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 가속노화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저출생 문제와도 엮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하는 병원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제가 도서관을 자주 갔습니다. 자기계발서네. 네. 저희 병원 도서관에 자기계발서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좀 미워하는 책들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수한 부사장님의 사례가 나오는데 굉장히 모범적인 부사장님은 새벽 1시 정도까지는 술을 열심히 드시고요. 그리고 4시간 반 뒤인 5시 반에 본인의 집무실에 앉아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해야 된다. 아, 맞아. 저런 분들 많이 계세요, 진짜. 네. 잠 안 자고? 네. 그 책에 나오는 구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을 몰입을 해야 된대요. 못 하죠. 못 하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몰입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가짜 노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15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으면 김병일 교수님이 말씀하신 가짜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장시간 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우리가 24시간이 있습니다. 그 24시간 중에 긴 출퇴근 시간이 있고요. 또 과도한 업무 시간. OECD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일 많이 하는 나라로 손에 꼽힙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제외하고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남은 시간을 가처분 시간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보면 일하는 데 쓰고 필수적으로 쓰는 거 말고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실은 이 가처분 시간을 활용을 해서 건강하게 자고 먹고 운동을 하는 게 결국에 가속노화를 막는 방법이에요. 저한테 이제 악플 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달아? 뭐라고 달길래? 아, 그게 내가 몰라서 못하냐. 맞는 말씀입니다. 아, 맞아, 맞아. 네, 정말 맞는 말씀이죠. 아, 몰라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일단은 가처분 시간이 부족하고 동시에 이 가처분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가처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또 N잡을 하기도 하고요. 나를 돌볼 시간에 뭘 또 공부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는데 아까운 가처분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로 남는 진짜 백이 가처분 시간이 너무 짧죠. 이 스트레스를 빠르게 풀기 위해서 결국에 우리한테 도파민을 주는 담배, 술, 숏폼 이런 것들을 찾고 결론적으로는 자극에 쩔어진 뇌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생활 습관에 이제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한테 건강하게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라. 멘틸콩밥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자체가 스트레스. 그렇죠. 이제 아, 너나 먹어라. 이런 걸 먹느니 스트레스가 더 받는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이 노잼 인생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자극성이 높아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결과로 이제 MZ세대 가속노화의 범인이 마라탕후루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마라탕후루라는 건 어떻게 보면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현상에 불과하고 뭐든지 빨리 더 많이를 외치는 이 가속사회죠. 우리 사회는 정말 가속사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속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내 숫자 나이보다 더 빨리 늙는 그 가속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압력솥 같은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테스트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좋아요. 5점 만점이고요. 1번, 나는 일주일에 3번 이상 땀이 날 때까지 30분 이상 운동한다. 요즘 못해. 나는 매일 채소나 과일, 통곡물을 먹는다. 이건 0.5점입니다.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일상생활에서 마시지 않는다. 나는 일주일에 15잔 이하의 술을 섭취한다. 아, 매주? 한 18잔 정도 되는데. 아, 이거 그럼 넘는 거죠. 아이, 아깝다. 나는 한 번도 담배를 피운 적이 없다. 나는 현재 정상 체중이다. 1점.
단순화해서 오늘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략 5점 만점에서 여성분은 1점 깎일 때마다 2.8년 정도, 남성분들은 1점 줄 때마다 2.4점 정도 수명을 깎아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와. 저는 5점이에요. 재수 없죠. 어머, 왜? 와. 네. 와. 저의 체지방률은 15% 미만입니다. 와. 재수 없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가속노화의 악순환이죠.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어딥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시작이야 이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사람과 동물에서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알려진 것들이고요. 여기 계신 분들의 몸속에 노화의 시계가 가고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 4시간 반만 자고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반을 자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분비가 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고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더 맛있는 게 땡기게 되고 술도 땡기게 됩니다. 쇼폼도 땡기게 되고요. 그리고 쾌락이 당기게 되니까 음주와 흡연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나를 더 몰아붙이면 또 잠을 더 줄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뇌 쪽이에요. 대사 쪽을 봐보죠. 단순당과 정제국물이 잔뜩 들어있는 가속노화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근육은 빠지고요. 지방은 늘어납니다. 이런 지방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피하 지방이 아니라 대사적으로 안 좋은 지방이고 염증 물질을 만드는 지방이에요. 이 염증 물질은 근육을 녹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근육을 녹입니다. 결론적으로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는 이티 체형이 됩니다. 이티 체형이 되면은 만성 질환이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압이 오르고 몸속의 노화 세포가 늘어나게 되고 이 모든 변화는 여러 가지 노화의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서 노화 시기가 가속되게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뱅글뱅글 돌기 때문에 우리가 노화 속도를 관리하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동시에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다 오늘 RT 제가 달겠습니다. 그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그런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악순환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선순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요소들을 다 관리를 하시게 되면 40대 남성 기준으로 수명이 20년 정도 늘어난 효과가 있어요. 이미 가속노화를 경험하신 분들도 생활습관 교정을 조금만 하시게 되면 한 두 달 정도만 노력하시면 생물학적인 나이, 신체 나이가 3년 정도 젊어진다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악순환으로부터 하나하나씩 멀어지면서 또래보다 젊게 느리게 나이 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세상에 참 유튜브 틀면 요새는 건강정보가 넘쳐납니다. 누구는 메가도즈 비타민C를 먹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무조건 걸으라 그러고요. 누구는 잡곡밥만 먹으라 그래요. 맞아요, 홍수야. 그런데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가 많지만 설계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애 주기에 맞게 또는 본인의 체질에 맞게 조감의 뷰를 가지고 설계도를 그려야 돼요. 네 가지 M을 이용해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노인의학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우선 이동성, 모빌리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의 노화를 측정을 하려면 사실 꽤 복잡합니다. 사실은 뭐 걷는 속도, 악력, 인지 기능, 뭐 우울증 정도, 만성 질환, 그다음에 혈액학적인 뭐 파라미터, 혈액학적 변수 여러 가지들을 이제 테스트를 해서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은 품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금 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테스트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확실한 방법은 바로 움직임과 관련된 신체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이 평소대로 걸었을 때 1초에 1m 이상의 속도가 나온다고 하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망할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최대한 많이 걷고 움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리를 교통수단으로 우선 생각을 하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탄다, 타지 마세요. 디폴트, 기본을 내 다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힘들어.
걷기가 주는 효과는 굉장히 대단합니다. 미국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걸음수가 1000보 늘 때마다 고혈압, 우울증, 비만, 수면무 이런 것들이 모두 위험성이 약 10%씩 줄어들었습니다. 오, 많이 줄어드는 건데, 10%면? 보통 2000보 정도부터 걷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8000에서 10000보 정도를 걸으면 그 이익이 쭉 이렇게 증가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는 걷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새 이런 얘기를 하죠. 앉아있는 것은 새로운 종류의 흡연이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어머어머어머. 여기 다들 지금. 앉아있는 게 정말 좋은데. 선생님 지금 집에 올라가실 때 계단으로 가시나요? 저는 제 사무실이 7층에 있는데 솔직히 대부분 걸어갑니다. 근데 저희 집은 11층인데 여기는 대부분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걷기 운동하라고 잔소리를 안 해도 너무너무너무 잘하시는 모범생분들이 있습니다. 6070인 분들이죠. 큰형님 누님들. 네.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체중이 이제 너무 빠지고 또 근육이 이제 쇠약이 생기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한테 운동을 뭐 하시느냐고 제가 여쭤보면 거의 이제 95%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매일 뭐 1시간 걷습니다. 뭐 2만 보 걷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걷는데 근육이 빠집니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질 만큼 걸으시니까 근육이 빠지죠. 근손실 나는 거예요, 걸으면? 네. 너무 많이 걸으면 근손실이 생깁니다. 아, 진짜? 잠깐만, 네. 그러면 형님, 누님들 얼마 정도 걸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잘 드시고 그리고 걷기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 다른 운동들을, 네, 근력 운동 포함해서 다른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같이 병행하시라고. 특히 건강검진하면 막 나옵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또는 당뇨 초기입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요. 이러면 이제 또 찾아보시고 아, 이거는 내가 생활습관으로 하겠다. 네. 걸으시면서 한 10kg 빼시고 그러고 이제 아 이제 온몸이 아프고 막 쇠약감이 생기면서 저한테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근육의 밸런스가 깨져 있고 관절 가동 범위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50대, 60대 이후의 분들은 그동안 앉아서 일하시던 것들 이런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고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고 특히 어깨 관절도 굉장히 딱딱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고 또 정형외과를 가시면 아 이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육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내가 중병을 앓았을 때 병원에서 20, 30% 근육이 줄어들어도 집에 온 다음에 내가 일상생활 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떻게 보면 근육 저금 통장을 내가 만들어 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헬스장에서 그냥 TV 보시면서 굉장히 천천히 이제 걸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돈을 내고 운동을 배우세요. 그 돈이 지금 아깝게 느끼실 텐데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점검을 받으시고 내 근육에 어떤 불균형이 있는지를 평가를 받으시고 운동 처방을 받으시고 그 운동을 배워서 매일매일 반복해서 실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걷고 나머지 운동들을 하시다 보면 90살까지도 잘 걸으실 수가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걷는 이유는 8, 90대에도 내가 자유롭게 걷고 시장도 가고 친구도 만나려고 걷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MZ들은 어떤 운동을 좋아하나요? 코비드 때는 뭔가 골프, 테니스 이런 게 좀 유행이었다면 네. 요즘에는 좀 더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뭐 크로스핏이나 아니면 클라이밍 이런 거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고강도. 그러면 요즘 중년분들이 꼽는 4060의 운동 트렌드는 뭔지 혹시 아세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아, 어싱. 아, 어싱. 네. 요즘에는 그 집 근처 공원에 아예 저걸 하라고 길을 내놨더라고요. 흙길로. 아, 진짜요? 네. 오. 네, 재성 씨 말대로 전국적으로 이제 맨발 걷기 길이 생기는 걸 보면서 또 맨발 걷기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고요. 또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제 맨발 걷기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몸 자체가 원래 원시시대에 30년 동안 쓰려고 진화가 된 건데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살아요. 결론적으로 관절의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너무 막 충격을 주면서 2만 보, 3만 보를 찍다 보면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로 거리를 채운다. 이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위험은 결국에 감염이죠. 아무래도 이제 파상풍 백신 뭐 맞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괜히 또 당뇨발 생기고 감염증 생겨서 그것 때문에 절단하시거나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당뇨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양말 정도는 신으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전한 환경에서 맨발 걷기를 또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즐기신다고 하면 맨발 걷기도 정말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